제 보내고들 있으신지요? 전 친척들을 지들 집으로 보내고 싶습니다요. 추석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싫어요. 첫 번째는 설날 이 자식이고요. 그 이유는 바로 악의 끈은 친척들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댕이처럼 뚱뚱뚱뚱하진 않았지만 살짝 통통했단 말이죠. 넌 그 몸뚱아리면 할머니보다 빨리 죽는다. 엄마 아빠는 말랐는데 뭐가 이리 쪘어? 재민이 다리에서 주워온 듯. 저 뚱뚱이 아니라고요. 진짜 뚱뚱이라 놀리지 마세요. 야, 뚱뚱할 데 없어요? 통통할 데 없어요? 내일 한 번도 뚱뚱한 적 없는데. 야 너도? 야 나도.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지금 잠다 못해 빵쳐서. 아니 진짜 개빡치게 하지 말라고. 그렇겠노? 우리 재민이 장난인데 뭘 그리 쓰글래.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데. 재민아 아빠랑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. 또 먹어? 안 먹어.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전 무시받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를 했죠. 말라깽이는 아니지만 카와이한 재민짱으로 바뀌어 버렸지. 올해 설날 때는 코로나에 당해버려 친척들을 못 만났기에 한껏 끼어져버린 재민군의 모습을 이번 추석에 친척들에게 처음 보여줬습니다. 어떠십니까? 첫인 감량으로 인해 한껏 귀여워진 저희 모습이. 이야 다이어트 했구나. 빠졌네. 인정받으니 부끄럽구만요. 근데 재민아 살을 빼도 인물이 별론데. 이 녀석 다리에서 주운 거 맞구나. 저 정도면 충분히 괜찮거든요. 그래 그렇다 치자. 재민아. 어? 우리 재민이. 할머니 할머니. 아 완치한 거야? 응 완치했지. 퇴원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. 재민이 깜짝 놀래키려고 그랬지. 그럼 지난 추석 때처럼 병원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명절 때마다 볼 수 있는 거지? 당연하지. 저 왔어요.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. 이야 우리 영준이 못 보던 사이에 엄청 컸다. 목소리도 변성기 왔네. 왕자님 왔어. 이야 영준이 엄청 멋있어졌다. 아 전 이제 애티나는 초등학생이 아니고 무려 중학생이잖아요. 형 하이. 뭐야 너 살 뺐냐? 응. 복권 꽝 당첨이래. 어쩌나 꽝.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아라. 팩트에 화만 낸 후 그저 잼. 짜증나게 하지 말라 했다. 짜증나게 하면 네가 어쩔 건데. 할머니! 이게 어디 가족끼리 놀려먹고 있어? 아니 그냥 반가워서 장난쳐 친 건데. 가족끼리 놀려먹는 거 아니다. 그럼 가족끼리 머리 쥐어박는 건 괜찮아? 엄마는 왜 남의 귀한 자식을 때려? 뭐가 남의 자식이야? 내 손주지. 지금이 쌍팔년도 아니고 어디 손찌검을 해. 그리고 잼민이가 인물에 들어간 건 맞지? 아이 누나 말을 해도 참 애 앞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. 어? 맞잖아. 내가 뭐 틀린 말했어? 우리 아들 괜찮아. 나 뇌진탕 걸린 거 아니야. 완전 아파. 어 정말? 엄마 나중에 의사들레인데 머리를 치면 어떡해? 의사는 무슨. 네 머리 닮았으면 택도 없어 이 녀석아. 뭐래 내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머리는 좋았거든. 아들 밥 먹고 그때도 아프면 응급실 가자. 응. 역시 할머니 음식은 짱 맛있어. 네 여보세요? 네네. 네? 아... 네 알겠습니다. 누군데? 편집부. 집 가서 USB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. 무슨 추석에 일을 시켜. 아휴 지금 바로 가자. 옷만 있다가 나와. 차 에어컨 좀 틀어놓게. 추석인데 너무 더워. 응 알았어. 형님은 뭐하러 가셔요? 저랑 한잔하셔야죠. 제가 면허가 없어서요. 에? 아유 무슨 21세기에 면허가 없어요 직장인이. 재택근무라 필요성을 못 느꼈었네요. 어우 그래 좀 따라라. 안 따라서 이게 뭐야. 네 엄마 나도 갈래. 아니야 멀미도 하면서 여기서 쉬어. 알았어. 됐다 됐다. 아 개빡치래. 저기 형 아까부터 내 차례였는데 왜 계속 끼. 어디 초6이 중1 어른이 게임하는데 바꿔라 말아야. 우리 자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초딩이었으면서. 하 이래서 사람들이 잼민이 잼민이 하는구나. 말하는 논리도 이상하고 그냥 개찐따 같음. 한 살 차이다면서 어른인 척 좀 하지 마. 조용히 하고 핸드폰이나 해라 못생긴 놈아. 자기도 못생겼으면서. 네? 뭐, 뭐야 형 여친 없지? 형 그거 못생겨서 그래. 공부하려고 일부러 안 사귀는 거거든. 왜 그래 무슨 일 있어? 갑자기 못생겼다고 시비 걸잖아. 뭐? 우리 영준이가 얼마나 미남인데. 재민아 너 이거 사실이야? 아니 그 형이 먼저 그니까 다 필요 없고 너가 우리 영준이한테 못생겼다 했어 안 했어? 하긴 했는데 제가 먼저 아무 살았다는 거 아니야? 넌 왜 가만히 있는 형을 못 괴롭혀서 안 다리니?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을 함부로 외모 평가를 해? 어머든 저 뚱뚱하다고 하고 인물이 별로라고 하셨잖아요. 야 그게 평가한 거니? 어른으로서 조언해준 거지? 그게 왜 조언이에요 외모 평가죠? 고모로서 관리 좀 하라고 조언한 거잖니? 뚱뚱했고 못생긴 건 팩트 아니야? 뭐라고요?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러운 거 봐. 부모들은 안 그런데 왜 저래 진짜. 좋은 거 아니야? 못생기면 성격도 꼬인 건 이제부터 과학이다. 아들 괜찮아? 예! 너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야? 왜 그래 무슨 일. 아들 왜 그래. 예
사과해보자는 거야? 얼른 사과하래! 사과하지 말아라 잼민아. 세 명이서 초등학생 하나 잡자고 뭐하는 짓이냐 지금? 할머니 앞뒤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편들지 마요. 엄마 편들 걸 편들어. 잼민이가 우리 영준이 밀친 거야. 할머니 저 진짜 억울해요. 심성이 고운 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. 욕받네 우리 손자. 너도 손자고 저랑은 같이 살기까지 하면서 왜 제 편 만드시는데요? 참 못났다 못났어. 예? 할머니 누가 맨날 참 못생긴 잼민이 편들래. 그래서 벌 받을 거야. 정취하시면 깨어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엄마! 이게 어떻게 된 거라며? 네 아들이! 잼민이한테 다 들었어. 누나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. 어머, 이게 뭐래니? 네 아들이 먼저 우리 영준이 쳐서 싸우다 이렇게 된 거잖아. 세 명이서 단체로 우리 잼민이 욕했다며? 거기다 엄마 친 것도 영준이고. 우리 아들 놀랬겠다. 괜찮아? 근데 할머니 어떡해? 야 이래서 가! 네가 우리 영준이 때려서 다쳤는데 영준이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너무 아프다. 사과해. 형님 먼저 놀렸잖아. 잼민아 사과해. 엄마 내가 전화로 다 말했잖아 형님. 그래도 잼민이 너가 형 친 거 맞으니까 사과해. 아유 그래도 우리 잼민이가. 우리 잼민이가 첫 대잖아요. 진짜 형. 빨리 해라.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다. 최소 미안해. 그러게 사과할 거면서 왜 치고 있... 야 우리 아들이 사과했으니까 이제 너도 우리 아들 못생겼다더니 뚱뚱하다더니 하고 사과해. 우리 아들이 왜 사과를 해? 맞아요. 누나도 사과해. 사과 안 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? 네가 뭘 할 수 있는데? 뭘 할 수 있긴. 내보낼 수 있지. 니들 다 나가. 할머니 괜찮아? 지금 일어난 사람이 승진은 엄마 데리고 온 사람이 나거든. 엄마 형 병원에서 나가자. 내 집에서 나가라고.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. 이러는 거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. 엄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? 자식 버리는 거야 뭐야? 그래요 어머니. 닥쳐. 3일 안에 우리 집에서 나가 썩을 놈들아. 엄마 왜 할머니 진짜 못됐다.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. 너 같은 못해 처먹었어. 뭐? 넌 반성도 안 하지. 너 인성이 굉장히 못생겼어. 넌 얼굴이 못생겼잖아. 내가 진짜 외모 갖고 치사해서 뭘 안 하려 했는데 너 진짜 못생겼어. 안 못생겼거든. 못생겼어. 너무 못생겼어. 너 눈은 만들어주다 말았니? 눈이 왜 그렇게 홍조라니? 너의 눈은 보이지도 않아. 안 보여. 뭐 너 미래야? 야 엉인데 존댓말 써라. 그럼 형같이 굴어. 왜 너 중학교 올라가면 성적 안 좋아서 애들한테 욕먹을 거 뻔히 보인다. 보이게 뭘 보여. 눈도 겁나 작아서 안 보이면서. 야 너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? 저거 왜 저래? 자식 교육에 처참히 실패한 나이값 못하는 두 어른들은 빠져! 니들 3일 안에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줄 알아! 엄마! 그런 게 어딨어! 어딨긴 여기 있지! 나 죽으면 이 집도 니들은 안 주고 잼민이네 줄 거니 얼씬도 하지 마라! 유후! 주상용단으로 침입해 주시다니! 그거 참 개꿀딱딱이잖아!